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메리카, 즉 미대륙이 없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입니다. 네, 정말로 가면 갈수록 창의력이 빛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해봐야겠죠.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다면 어떤 역사가 흘러갔을지 저와 함께 보시죠. 아, 개그캠일 것 같은데. 일단 아메리카가 없어지고 거대한 바다가 생겼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하나가 됐죠. 이렇게 되면 많은 분이 동서양의 무역로를 개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것도 서쪽으로 가는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함이었잖아요. 분명 아메리카가 없어도 그런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직접적인 동서양 태평양 무역로 개척은 1492년으로부터 한 2-300년 뒤에야 개척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메리카가 없어짐에 따라서 태평양에는 거대한 해류가 생기게 됩니다. 거대한 부태평양 해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태평양 한중간은 거대한 무풍지대가 무풍지대가 뭐냐면 바람 하나 안 불고 해류의 영향도 덜 받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범선에는 치명적입니다. 애초에 범선이 바람의 힘으로 항해를 하는 건데 바람도 안 불고 해류의 영향도 덜 받는데 당연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도 대서양 무풍지대인 카르가소해의 악명이 높았습니다. 저 지역으로 항해하면 무조건 죽는다고요. 콜럼버스로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아메리카가 없어서 대서양보다 두 배가 더 넓은 바다의 무풍지대도 두 배가 더 넓은 지역이 생겼다고 칩시다. 동서양 무역로 개척을 할 때까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열병의 존재도 동서양 무역로 개척에 악영향을 끼칠 텐데요. 계열병이란 비타민C 섭취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근데 뱃사람들은 이런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도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 동안 계속해서 뱃사람들을 괴롭혀왔어요. 근데 이 계열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18세기쯤 가해지 나오거든요. 근데 계열병 예방책도 모르고 태평양을 항해한다면 계열병으로 다 죽지 않을까 싶어요. 대서양보다 두 배는 넓은 바다를 항해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양 태평양 무역로 개척은 18세기는 가야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도 없어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가 바뀝니다. 미국 독립전쟁으로 발생한 영향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기 때문이죠. 일단 바로 생각나는 것부터 말해볼까요? 쯔지 발전이 늦어지겠죠? 세계 3대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이죠. 근데 그중 한 기둥이기도 한 미국 독립전쟁이 없어지다 보니까 민주주의 발전은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혁명도 미국 독립전쟁의 영향이 컸는데 미국 독립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혁명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즉 다시 말해 아메리카가 없어진다면 나폴레옹도 없어 지고 민주주의도 퇴보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패권도 달라지는데요. 아메리카를 발견함에 따라서 스페인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스페인 제국도 없었을 테니까 향후 발생하는 영국과의 전쟁이라던가 네덜란드의 독립 같은 유럽 근대사의 하이라이트가 많이 축소될 가능성도 크죠. 아무튼 크게 보면 대서양 패권을 두고 싸웠을 것 같긴 한데 영국하고 프랑스, 스페인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시켰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가 없다 보니까 아메리카의 막대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메리카의 막대한 금과 은 덕분이기도 했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많이 곤란해져요.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세력이 부르주아인데 그럼 부르주아가 없어진다? 많이 이 세상과 다른 환경을 볼 것 같네요. 또 프랑스 혁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테고요. 어쩌면 절대 왕권 시대가 지금까지도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메리카가 없다고 해서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과 동시에 해방봉 발견하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대항해 시대와 제국주의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8세기 때 동서양 무역로가 개척됐다고 칩시다. 실제 역사들 중국이 열강대를 털렸을까요?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편 전쟁이나 의아당 운동 같은 거 분명 발생했을 거예요. 자, 요새 일본이나 러시아, 영국의 중국 인권 침탈도 더욱더 가속화되었을 거고요.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이기게 됩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1차 대전 때 진 것은 미국의 참전이 컸습니다. 근데 아메리카가 아예 없어지게 되니까 독일이 1차 대전에 가까스로 승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1차 대전에 독일 승리로 패권이 독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이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모든 식민지를 배토했을 겁니다. 또 1차 대전을 독일이 승리하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에서는 극단주의 세력이 커지게 되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파시즘이,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런 극단주의 대 극단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역사처럼 거대한 규모로 전쟁이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미국이 없는 것도 크고요. 식민지 문제도 말끔 해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김없이 독일이 또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 시대가 쭉 흐르면서 러시아의 공산 세력은 동양으로, 독일의 기존 패권 세력은 서양을 중심으로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한국도 공산화가 되었겠죠.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가 미국이 없어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들은 러시아의 그 끝내 패망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방에 강력한 적을 두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먼저 처리하고 독일과의 냉전을 준비했겠죠. 그 후 러시아와 독일 간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모습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 미국보다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도 아니고 경제력도 약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러시아가 승리하는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현재보다 훨씬 태고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달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없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죠. 어쩌면 아직도 우주 밖으로 못 나가는 문명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또 독일, 러시아가 패권을 장악한 모습이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메리카가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